반짠 반짠.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 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반가운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집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가을 날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기분 좋은 뉴스를 듣거나 보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소식은 언제 들어도 참 기쁘고 감사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큐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네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려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축복을 해 주겠다 말했지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고 요리를 준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썼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고 야곱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에서가 오기 전에 재빨리 움직였어요. 리브가는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몸에 털 가죽을 두르고 형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잠시 의심했지만 손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 몸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를 맡아보고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삭은 음식을 먹은 후에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요.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양떼를 돌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자격은 없지만 둘째 아들 야곱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맞아요.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초등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큐티 책에 있는 말씀 시흥을 읽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게 하셨나요? 축복의 내용을 찾아 밑줄을 긋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나요? 맞아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28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29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읽으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말씀을 잘 읽고 큐티를 잘한 친구들에게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럼 내일 초등부 예배에서, 그리고 다음 주 큐티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안녕.